비가 올 때마다 잠긴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? 1년에 한 번 정도 네. 물이 넘치는데 그 네.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우리 침대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. 아, 물이 집까지 들어, 예, 방까지 집, 들어왔다고? 예, 방에까지 물이 막 네. 밀리는데 네. 여기 조가 나는데 예. 네. 붙이놨지, 요게, 요게. 네. 벽 붙이놨는데. 네. 요 밑에까지 올라와서, 그래, 저, 물 올라온 데 많이 붙이놨습니다. 그래, 물이, 곰팡이가 피고 그때 막 일을 했다니까. 그러고 나서 곰팡이가 자꾸 피더라고. 침소 관련해서 보상 받으신 거는? 보상은 예. 네. 총 다 해서 다 젖은데 100만 원 줍니다. 아, 집 다 젖었는데 100만 원 그냥 그걸로? 예. 그 보상금이. 물이 막 확 뻘물이 좋은 물이 아니고 핥기고 들어가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냄새가 난다고 우리 집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. 아, 그래서 문 열어놓고? 예, 문을 항상 환기시키라니까. 비가 오면 잠기잖아요. 뭐 예. 2017년도에도 그랬었고 그 이전에도 잠겼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던데. 언제 또 그 올지는 우리가 항상 비만 오면 그 중요한 거는 올려놔야 됩니다. 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. 아, 네. 예. 언제 닥칠지는 모르니까 항상 요 팻말에 조심을 하라고 써놨습니다. 아, 조심을 하라고. 그냥 조심만 하라고. 내가 여기서 한 못해요. 여기까지 물이 다 차, 여기까지. 물이 차고 들어올 때는. 네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렇게. 한번 보세요. 이걸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라. 이걸 다 문턱으로 올렸잖아. 영어, 영어 쭉 방마다. 이 문턱으로, 이걸 물이 넘어요. 그게 이거 문턱으로 올린 거라, 문턱을. 오직 하면은. 이렇게 저거 올리신 거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 거죠? 그래, 내가 알아서 한 거지. 집안에 너무 물이 들어오니까. 이게 원래 문턱이야. 이게 문턱인데. 이게 문인데.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침대도 요 돌을 올려놨잖아, 세민을. 사다가, 부르크로 네. 사다가 침대를 올리는 거야. 그래, 이래놓고 사는 거야. 저거 저래가지고. 네. 이게 사람이 우리가 없이 사니까 요리 사는 거지. 있게 살면 이리 이리고 살라고 이리 살겠나. 할 방법이 없어. 딴 데 가지도 못하고. 예. 그러니까 자기 뭐 자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사는 데까지 살아야지. 그래. 그렇습니다. 답답한 거다. 저렇게 산다는 거.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동구에서는 그 침수 위험 지구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? 침수 위험 지구가 우리는 그 자성대 아파트가 좀 한 번씩 침수가 되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현재로서는 뭐 크게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.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침수 위험 지구로 선정된 데가 없는 게 맞는 거죠? 예예. 예. 처음부터 질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. 그걸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 수중 펌프를 그 빗물 펌프를 그 이제 가동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항상 물이 차면은 물이 빠지도록 해서 그 침수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해놨고 지형적인 문제가 좀 큰 것으로 그렇죠, 예. 네, 보이는데요. 처음부터 그래 거기서 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와서 그 방법이 없다 이거 그랬습니다. 그거를 이제 뭐 하려면 뭐 아파트를 이주로 하던가 해야 하는데 진 사람이 잘못이란 말이에요?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.
근본적으로 분서를 깊이 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뭐 바다하고 밀물이 만조가가 되면은 어차피 물이 안 빠지니까 그 강제로 이제 펌핑을 해야 한다니까. 네. 그래서 그 지금 그 이제 만조가 됐을 때는 강제로 펌핑해도 그 용량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안 침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강제 펌핑 하더라도 그 저 용량이 크면은 이제 그 이제 침수가 안 될 확률이 좀 적거든요. 그런 조치밖에 없습니다, 현재로서. 그 지구로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가서 좀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어서 지구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하죠? 지구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 뭘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펌프 그걸 해주는 것밖에 수가 없는데 그럼 거기가 바닷물이 넘어서 넘어오는 거겠지만 우리가 만든다고 말하죠. 아파트 자체 하수구 있잖아요.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와요. 아파트 내부에서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지역 자성대 아파트 지역에 이게 왜 침수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세요? 이게 근데 굳이 조사까지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이제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관말지 부분이 어차피 뭐 하천이나 이런 부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요 관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수압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를 역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수위가 기압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.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지대는 어쩔 수가 없는 용역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딱 어떻게 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펌핑이나 이런 거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죠. 그 청장님도 그런 현 상황을 보시고 처음부터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다고 그래야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벌써 뭐 예산 투입해가지고 다 저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이주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? 하지만 또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힘들고 조선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어야 하는데 그때 못 지은 게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그 앞에 큰 건물